요소수 대란을 틈타 중국에서 요소수를 몰래 들여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. 국내에서 품질 검사도 안 받은 요소수를 전보다 6배 비싼 값에 팔려고 했습니다.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불이 환하게 켜진 대형 창고. 창고에는 비닐을 씌운 상자 수백 개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. 상자에는 10리터들이 요소수가 두 통씩 들어 있습니다.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에서 요소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인 업자 4명을 붙잡았습니다. 현장에서 적발된 양은 20리터짜리 상자 410개, 총 8,200리터로 8톤 화물차 120대가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. 현행법상 요소수는 수입 전 제조적합 검사를 받고 인증 여부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은 품질 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려 했습니다. 요소수 대란 전에는 10리터에 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들은 6만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.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르면은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찰은 이들을 물가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요소수를 성분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또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두 배가 넘는 요소수 5,400리터를 쌓아놓고 단골 손님에게만 판매한 주유소 업주 2명도 적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